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과는 달리 광주 지역의 집값은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다 광주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가격 상승세도 한풀 꺾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택지 개발이 진행된 지 20년이 넘는 풍암과 금호지구 등지에서 아파트 매매가 변동폭은 크지 않습니다. 일부 중대형 아파트는 지난해 이맘때보다 10%가량 상승했지만 매물이 많지 않다 보니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비슷한 면적의 기존 아파트 매매가보다 2배 넘게 비싸다 보니 이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신축하고 구축하고 그 갭 차이가 또 대형 평수하고 소형 평수하고 갭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양극화는 좀 심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광주 시내 모든 지역이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매매가 안정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거래량 추이를 보면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시점 이전에 하루 평균 150여 건씩이던 아파트 거래량은 12월 하순으로 가면서 기존 물량의 4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주간 아파트 변동률을 보면 12월 마지막 주 상승폭이 0.18%로 내려간 이후 올해 2월 첫 주 상승폭은 0.1% 아래로 하향 안정화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서 신규 아파트 담보 대출 기준이 까다로워졌고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 취등록세를 기존보다 8배 넘게 부담하게 되면서 서울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와 달리 광주 지역 아파트는 투자 대상으로서 이점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의 투자적인 장점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실수요자분들 위주로 좀 거래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가 5년 안에 83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아파트 투기 세력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 광주 아파트값 안정세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